Hello everyone. 고등학교 영어를 지도하는 김하연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개정 영어 능률 김성곤 사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안에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술형 문제 10개를 콕 집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개 문장은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네. 첫 번째 문장.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at least you've woken up safe and sound in your own home. 나오는데요. 여기서 왜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해 주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이 스케어리를 살짝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 no matter how는 양보 부사절인데요. howev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너의 꿈이 무섭다 할지라도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형용사를 써야 할지 부사를 써야 할지는 이 동사의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온 거예요. 일반 동사일 때는 부사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용사와 부사를 쓸 때도 이 동사를 보고서 여기서 골라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리 꿈이 무섭다 할지라도 no matter how scary, however scary 머릿속에 바로 입력해 주세요.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Safe and sound.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운드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사운드 마인, 사운드 바디 이런 말 들어봤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몸이 깃든다. 자, 바로 이 사운드가 형용사일 때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이게 만약에 명사일 때는 소리. 자, 동사일 때는 뭐뭐처럼 들리다. 그래서 이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사운드의 의미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that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나오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다. 이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대절이죠. 자, 이뭘 깨닫지 못했느냐? Something, 그 무언가입니다. 내가 당연시 여겼던 무언가. Something 뒤에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의 큰 꿈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에서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 something 뒤에 I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I가 없이 그냥 동사를 쓰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서술형에서. 만약에 I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mething that is taken for granted. 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I가 없을 때에는 이 something이라는 사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something that is taken for granted.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목적어 for granted. 자, 그래서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다. 자, 이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I라는 주어가 나왔을 때는 something that I take for granted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I가 없을 때에는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that is taken for granted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장. It was quite clear that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나오는데요. 일단 이 it는 바로 가주어죠. 자, 그 다음에 that은 바로 뭡니까? 진주어죠. 그래서 그것은 꽤 명백했다. 그것이 뭐냐면 대절 이하예요. 이 장소는 충분히 크지 않았다. 자, 모든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정도로. 여러분들, 이 to house에서 이 house가 바로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뭐뭇을 수용하다. 그래서 accommodat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이 enough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 앞에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변형이 될수 있냐? was not so big as to house.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변형 문제 훈련까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바로 뭐가 있을까요? There was hardly any place to sit, let alone lie down.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특별히 알아둬야 할거 바로 뭡니까? hardly예요, hardly. 이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빈도부사죠. 이 빈도부사의 위치 체크해 드릴게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요. 그리고 일반 동사 앞입니다. 이 위치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위치. 그래서 앉을 장소는 거의 없었다. 이 눕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Let alone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to say nothing of. of는 전치사니까 ing가 와야 되겠죠? to say nothing of lying down. 뭐 눕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앉아 있을 장소조차도 없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I was shocking.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서 뭔가 오류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I가 주어일 때는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I가 주어일 때는 I was shocked. 이렇게 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I was shocked to see 뭣뭇을 보고서 놀랐다. 그런데 여기 shocking이죠? 이것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t was shocking이에요.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충격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To see. 가주어, 진주어. 뭐뭐 이하를 보는 것은.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문장. 자,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 saw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나오죠? 우리는 천천히 가족의 허트를, 우두막을 분해해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브릭과 다른 재료를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take apart 하면 뭣뭇을 분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assemble. 원래 assem, 자, assemble이 바로 모으다인데요. disassemble 하면 바로 분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 어디 있을까요? 자, 여섯 번째 문장. It was the best way to end on incredible experience. 자, 여러분들 생각 없이 막연히 그냥 무조건 열심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헛수고예요. 시간 많이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뭔가 틀렸다, 어색하다 이게 딱 느껴져야 되거든요.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so예요, so. so는 어순이 어떻게 되죠? so, 형, 어, 명입니다. 자, search는 어떻게 돼요? search, 어, 형, 명. 이 어순을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so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search로 바꿔야 됩니다. search은 incredible experience.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보면 이걸 소로 바꾸어서 문형을 순서를 배열해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incredible 그 다음에 on experience 이렇게 여러분들 써 주셔야 돼요. So incredible on experience 너무나 놀라운 경험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문장. I find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이게 몇 정식인지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I가 주어죠. find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고요. 대절이야. 그토록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어예요. 그런데 모든 문장은 반드시 목적어가 먼저 오고 목적보어가 와야 돼요. 이렇게 목적보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로 가목적어를 먼저 쓰고 목적보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진목적어를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find it amazing 이렇게 가목적어를 여기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 대절 이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amily 뒤에는 관계대명사 이 대신하 예, whom이 생략이 되었다는 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족을 위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Not one person ever stops smiling or even complaining.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덟 번째 문장에서 뭔가 어색하다. 이런 오류를 혹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틀려요? 완벽해요. 틀린 걸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아, 선생님, ing니까 ing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단한 사람도 미소 짓는 것을 멈춘 사람이 없었고, 단한 사람도 불평하는 것을 멈춘 사람이 없었다.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은 끝없이 불평했다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complained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한 사람도 미소 짓는 걸 멈춘 사람이 없었고, 단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동사에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자, 한번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주어, 동사, or 동사로 이렇게 맞춰 줘야 할지, 주어, 동사 여기 ing가 오니까 or 여기 ing로 맞춰 줘야 할지는, 아, 나는 그냥 형태만 보고서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석을 해서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stop이라는 동사 한번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stop이라는 동사는 ing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한데 ing일 때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는 결국 뭐뭐하지 않다고요. stop 투부정사는 결국 뭐뭐하다예요. 긍정과 부정. 완전히 의미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9번.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the others. 나오는데요. 여러분, 9번 문장에서 뭔가 좀 어색한 거 눈에 보이십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색한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 더는 특정한 누군가예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막연한 누군가이기 때문에 이 덜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한데도 막상 이 정관사 문제 나왔을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틀린다는 거. 자, 한번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inspire라는 단어는 이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고요. 그리고 이 continue라는 이 동사는 이 목적보어로, 목적어로 ing. 그래서 동의 표현, go on ing. 저번 시간에 뭐도 배웠죠? keep ing도 계속해서 뭐뭐하다라고 배웠죠? 자, 이제 대망의 열 번째.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근사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다. 라고 믿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다 보여요. 근데 시험장에는 잘안 보여요. every나 each는 단수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deserve 뒤에 s가 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살짝 s를 없애고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골라라라는 문제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every나 each는 바로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동사도 단수의 형태. 그래서 s가 꼭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